네. 지금 이제 검찰이 조국 장관을 기소를 했어요. 그렇죠? 어이가 없죠. 예, 26일 날 예, 영장 실질 심사예요. 근데 웃긴 게그 검찰의 형태를 보면요. 검찰의 형태를 보면 그냥 검찰한테 믿게 보이면 가족이건 어떤 사람이건 그냥 파괴하겠다는 거야. 자세히 보시면요. 그쵸? 그냥, 우리를, 검찰을 개혁한다고? 그래. 너 먼지 털어서 안 나오는가 보자. 딱 그거야. 그렇죠? 야, 봐봐요. 조국 잡으려고 표창장 뒤졌어. 조국 잡으려고 정경심 교수 뒤졌어. 조민 뒤졌어. 처음에 조민을 막 뒤져. 시험 한 번도 보고 간적 없다. 다 뻥이야. 다 시험 보고 갔어. 정경심 교수한테는 표창장 위조했대. 검찰이 공소장 변경까지 하면서 개쪽팔림을 당해. 결국은 조민 정경심을 건드린 건 뭐야? 결국은 조국 잡기 위해서야. 잘 봐요, 여러분들. 내가 왜 말도 안 된다 그러냐? 조국을 잡기 위해서 조민을 털었고, 조국을 잡기 위해서 정경심을 털었는데, 막상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내용은 보면 뭐예요? 감찰무마. 이게 안 그래요? 조국을 잡기 위해서 조민 양을 털고 정경심 교수를 털고 근데 실질적으로 검찰이 이번에 사전 구속 영장 그것도 사전 구속 영장이라고 친게 유죄 수권이야 유죄 수권 뭐한 거야 대체 어이가 없는 거지 그 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을 해요. 아, 검찰이 조국 장관의 구속영장을 칠때 조민양이나 정경심 교수와 연관된 건으로 쳤다고 하면 검찰이 어느 정도 조민양이나 정경심 교수의 혐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거나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렇잖아? 정경심 교수의 어떤 사모펀드권이나 이런 걸로 공모자료 해갖고 구속영장을 쳤다고 하면 조국 장관이랑 어느 정도 엮을 수 있는 게 있겠구나라고 하는데 그 자체를 연결을 못 시켜. 그러면 어때? 반대로 생각하면 조국도 연결 못 시키는 정경심 교수의 거는 무죄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조국 장관이 확실하게 아니 정경심 교수가 확실하게 범법적인 행위가 드러나고 누가 봐도 이거는 정경심 교수는 정말 이거는 법을 위반했다라고 하면 그걸 조국이랑 엮으면 되는데 이것마저도 지금 자기네들이 뭐 코링크의 실소 유지가 5천 조카네니 이러다가도 검찰이 내민 증인들이 결국은 어이없는 소리를 하니까 이것도 엮을지 못하니까 나는 오히려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검찰이 조국 장관의 그 구속영장을 친건 유죄수예요. 근데 이거는요. 검찰이 누가 봐도 무리수에 무리수예요. 민정수석이 하는 일이 그런 거야. 이거는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누누이 강조했죠. 감찰 무마. 이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그쵸? 감찰 무마. 이말 자체가 프레임. 감찰 무마를 한 적이 없어요. 이미 유재수의 비리 첩보가 올라와서 조국 장관이 이거를 감찰 수사를 할지 소속 기관에 통보를 해서 인사 조치를 할지는 그건 민정수석이 판단한 고유의 권한이에요. 안 들리는 사람들은요, 안 들려요. 버퍼 이러지 말고 그냥 나갔다 와. 늘 얘기하잖아. 내가 얘기하다가 멈추거나 버퍼링이 생기면 그냥 나갔다 오세요. 나갔다 오면 잘 나와요. 봐봐. 나도 이렇게 멈췄잖아. 그럼 나도 버퍼 걸린 거야. 그럼 나 버퍼요. 안 들려요. 그러지 말고 잽싸게 나가. 백을 해서 다시 누르면 바로 나와. 야, 이거 멈추는 바람에 2,000명 튕겨나갔네. 나도 버퍼 걸려. 나 버퍼 할때뭐 버퍼 이거 치지 말고 그냥 무조건 나갔다 와. 그러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핵심이 뭔지 알죠? 감찰 무마 조중동과 검찰이 만들어낸 프레임이에요.
여러분들은 감찰 무마를 한 역사가 없어요. 조국 장관은. 그쵸? 우리는 어디 가서 감찰 무마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감찰이 종료돼서 민정수석실로 보고된 거를 조국 장관이 다시 민정수석실에서 그거를 수사를 할 것이냐. 그렇죠? 민정수석실에서 이거를 다시 수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이미 종료가 돼서 올라왔기 때문에 아 이런 비위가 있답니다라고 하면서 소속기관에 통보를 해서 인사조치를 할 거냐? 이거는 민정수석의 고유 권한이야! 정상적으로! 그래서 민정수석실에서 판단을 해서 그냥 이분은 인사권으로 날리고 종료하고 한 거야. 그래서 조국 장관이 지나고 보니까 그거는 내 정무적인 판단이었다. 무슨 직무유기도 아니었고 엄청난 비리가 첩보가 올라와갖고 막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조국 장관이 수사 중단 스톱 이러면 직무유기 직권 남용이죠. 안 그래요? 수사 중인 사건들, 경찰이나 어디서 감찰을 하고 수사 중인 사건이 올라왔다 그러면 조국 민정수석이 전화해갖고 야 그만해! 이게 박근혜 때 하는 짓이지. 근데 이미 감찰 종료 보고서가 올라온 걸 보고 아 유재수씨 내가 봐도 문제가 있군요. 그래서 인사조치를 통해서 끝난 거야. 감찰 무마라는 프레임을 여러분들 이게 프레임이에요. 감찰 무마를 한 적이 없어요. 종료된 사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정부적 판단으로 인사조치를 한 거예요.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좀 알아봤어요. 제가 좀 이쪽에 검찰 측과 이쪽에 사실 제가 좀 안테나 세우고 알아봤더니 이게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를 들면 진짜 열받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안테나를 세우고 하면 고급 정보들을 많이 얻어오잖아요. 이 일이 어떻게 됐나. 검찰이 조국을 엮기 위해서, 어떻게 됐는지. 검찰이 조국을 엮기 위해서, 이게 아주 철진한 사건이에요. 유재수 사건이. 이게 무슨 문재인 정부가 끝난 다음에 터져이거나 막 아주 그게 아니라, 이거는 이미 민정수석실,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이었던 백원우, 여기에 반부패 비서관이었던 박형철이가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좀 취재를 했어요. 알아봤더니 여러분들 박형철이가 청와대까지 들어간 거는 어떻게 들어갔어요? 저 지방에서 고검장하던 윤석열이를 문재인 대통령이 중앙지검에 앉히면서, 그쵸? 중앙지검에 앉혔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열심히 했던 박형철이는 이미 옷을 벗고 변호사 생활을 했어요. 박형철이는 윤석열이는 버텼고 박형철이는 못 버티고 그냥 옷을 벗고 변호사 생활을 하는 박형철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불러들인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쵸? 문재인 대통령이 불러들인 거예요. 박형철이요. 조국의 신복이었어요. 반부패 비서관 백원우 할 것 없이 민정수석의 신복이었어. 박형철이가. 그래서 모든 걸 국정 상황을 논의를 하고 뭐 같은 거를 원리 원칙대로 하고 하는데 했었어. 근데 지금 박형철이가 청와대에다가 사표를 내고 또다시 윤석열에게 붙은 거야. 이해가 가죠? 결국 윤석열이의 오른팔이었던 박형철이가 청와대에서 결국은 검찰 개혁을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까 결국은 검사 동일체라고, 옷을 벗어도 검사 동일체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검찰의 혐의에 따라서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법정에서 지금 백원우 민정비서관이나 조국 민정수석이나 이 두 분의 얘기는 똑같아요. 조국 저와 함께 조국 그다음에 그 백원우 두 명의 얘기는 똑같아요. 박형철이 있는 자리에서 감찰 종료된 게 올라와서 우리는 판단에 그거는 인사조치했다. 박형철만 검찰 가서 얘기하는 게 완전 180도 달라요. 이건 뭐야?
박형철은 검찰의 생일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검찰 프레임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검찰이 야 이거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면 박형철이는 그거에 대해서 검찰 프레임대로, 그래서 박형철과 조국 민정수석이 얘기하는 게 180도 다른 거예요. 한마디로 조국의 신복이었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좌천되고 옷 벗고 변호사로 간 거 청와대를 끌어들여서 반부패 비서관 시켰더니 조국의 신복같이 열심히 여기저기서 일을 하다가 의외의 검찰개혁에 부딪힌 거예요. 결국은 지금은 박형철이는 사표를 내고 윤석열과 검찰과 손을 잡고 있다. 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의 핵심보다 감찰 무마는 조중동과 검찰이 만들어낸 프레임이다. 감찰 무마를 한 적이 없다. 그쵸? 두 번째, 지금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영장 청구는 분명한 공수처가 있었다라고 하면 검찰권 남용, 검찰권 남용에 관한 범법 행위다. 잘 들어보세요. 이게 지금 검찰은 누가 봐도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 얘네들은 지금 쥐구멍이 앞에서 공수처 설치가 되면 우리 다 죽어! 다 옷벗을 각오해! 라고 하면서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쵸? 야! 이제부터 우리 공수처 설치되면 정관 예우고 나발이고 없어 이 새끼들아! 마지막이야! 하면서 진짜 검찰이라는 마지막 이 미친 조직들이 청와대건 뭐건 니들이 우리를 건드렸어? 그냥 마지막으로! 왜? 공수처 설치가 되면 답이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잖아. 검찰이 공수처 설치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보다 검찰의 계좌가 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리 있는 검찰의 계좌를 이제는 공수처가 들여다보면 그 여태까지 대한민국 검찰 중에 그렇게 떳떳하고 깨끗하게 사는 새끼들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어? 그렇게 박봉받으면서 정의로운 검찰들도 많겠죠. 임은정 검사나 서지영 검사나 몇몇 분들 훌륭한 검사 많겠죠. 그러나 왜 떡검 개검 소리를 듣겠어요? 응? 검찰의 계좌가 까지는 순간 정말 이제는 그 더러운 돈들이 어디서 들어왔는지 그들은 남들 계좌 추적을 하고 남들 계좌는 압수한 적이 있어도 지들 계좌 까지는 거는 절대 못 본다는 거야. 여러분들 누구야? 그 김 전 차관 그런 애들 계좌 추적하는 거 봤어요? 계좌 까는 거 봤어요? 왜 안 까는데? 어? 생각해 봐요. 어?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김학이 그런 애들 계좌 까면 희한한 거 보여줄까요? 김학의가 뇌물을 얼마를 받았는지 알라 그러면 김학의 계좌를 까야 되잖아. 희한하게 윤중천 계좌를 까요. 윤중천 계좌를 까서 누구한테 얼마 줬고 누구한테 얼마 줬고만 봐요. 만약에 김학의 계좌를 까면 누구한테 얼마 받고 누구한테 얼마 받고 누구한테 얼마 수많은 게 나올 거 아니에요. 어? 안 그래요? 왜 똑같이 범죄자인데 윤중천이는 계좌 추적을 통해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왜 김학의는 계좌를 안 까? 이 공수처로 설치가 되는 순간 검사와 판사의 계좌가 이제는 오픈되는 순간 얘네들은 정관 예우고 나발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여러분들 왜 검사들이 박봉을 받으면서 그 위세 당당하게 다는지 아시죠? 한 10년 20년 겉으로는 고생하는 것 같지만 적당히 중요한 사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새끼들 치고 제대로 된 새끼 없어요. 솔직히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새끼들은 대부분 정권에 충성하는 새끼들이에요. 그 전 정권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지방에 있는 사람을 서울 윤석열이나 이런 애들을 중앙지검에다가 앉혀놓은 거는요. 정말 좌천돼 있던 사람들 정의로운 짓을 하면 그래도 서울중앙지검에서 저는 정의로운 검사들이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중앙지검장을 시켰고 검찰총장을 시킨 거예요. 서울중앙지검은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는데 쟤네들이 왜 겉으로는 박봉인 척하고 하면서 왜 끝까지 검찰에 대한 동일체니 이런 개소리를 할까요? 검사 중에 한 명만이라도 계좌가 까지는 순간 검찰 조직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서로서로를 보호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방금 판사 못지않게 부장검사 출신이 개업을 하는 순간 그 사건은 거의 기소유예나 아니면 벌금형으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나오죠. 그게 바로 검사 동일체예요. 그게 바로 고래고기 사건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고래고기 사건이 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지 알겠죠? 울산지방법원의 고위 간부급 검사가 퇴직을 하고 변호사로 개업을 하자마자 고래고기 사건의 업자가 이 퇴직한 지 얼마 안 된 부장검사를 찾아갔더니 울산지법에서는 검사 동일체이기 때문에 자기도 언젠가는 옷을 벗어야 되니까 그게 바로 고래고기 사건이에요. 얼마 전까지 울산지법에서 부장검사하고 좀 힘있는 현직 부장검사 출신이 나가서 변호사 개업했어. 나도 언젠가는 변호사를 개업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우리 선배가 맡긴 사건은 어떻게 돼요? 무마시켜주거나 하면 우리 선배가 그러면서 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검찰에게 밉보인 개인을 파괴하겠다고 조국 가족을 피투성이로 만들고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직무 권한 내에서 판단을 통해 감찰과 관련한 결정을 내리고 이에 대해서 최종적인 정무적인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았죠. 그러나 검찰은 조국 전 장관에게 망신을 주고 인신을 구속하겠다는 목적으로 조국 장관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구속영장 청구라는 것은 늘 얘기하지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피의자를 사전 구속영장을 치는데 이거는 망신을 주고 여러분들 유재수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에요? 이미 감찰이 종료된 사건을 무슨 또 증거를 인멸을 하고 도주를 하고 딸과 지금 자기의 와이프가 지금 구치소에 있는데 무슨 도리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안 그래요? 무슨 사전 구속영장 이거는요 검찰이 끝까지 검찰 개혁에는 우리가 저항하겠다는 뜻이고 이거는 뭐다? 명백한 검찰권의 남용. 그렇죠? 검찰권 남용이라는 거 우리가 정경심 교수 재판 보면서 기가 막히잖아요. 한 사건을 두 개의 사건으로 쪼개갖고 재판하는 것도 웃기지만 피의자 소환 한 번 없이 기소했다가 오히려 판사랑 검사랑 싸우고 앉아있고 언론 플레이하고 앉아있고 말도 안 되는 사건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조국 장관님 워낙 지금은 검찰이나 이 정경심 교수가 구속될지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50대 50 또는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냥 구속영장 청구는 기각이 맞아요. 그렇죠? 그냥 구속영장 청구는 그냥 기각이 맞죠. 말이 안 되잖아요. 조국 장관이 증거인멸할 우려가 있습니까?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그런 피의자에게 사전 구속영장이라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아주 역사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26일 날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될 거라고요. 그렇죠? 26일 날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통과되는데 이게 과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거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공수처법안이라는 법 안에는 판사와 검사의 어떤 그가 대상이 되잖아요. 판사와 검사가 어떤 공수처 안에 그 감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검찰도 이제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는 순간부터는 이제 검찰에서도 이제는 각자 도생. 내가 보면 검찰에서도 이제 우리나 싸울 만큼 싸웠다. 이제는 뭐 이제 민주적 통제 장치인 법적으로 공수처가 설치가 됐고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 이제는 검찰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잘 생각해 보시면 국회에서 이제 민주적 통제 장치인 법적으로 공수처법이 딱 통과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는 순간 이제 검찰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네가 이제 국회의원들을 잡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면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공수처가 통과되는 순간 검찰은 각자 도생할 확률이 굉장히 많고 이제 이어서 이제 판사들도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왜 그러냐면 결국은 검찰 개혁도 사법 개혁의 하나잖아요, 그렇죠? 사법부 개혁의 하나일 뿐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불똥이 잘못되었다가는 이제 올게 왔다야. 내가 보면 올 것이 왔구나라고 하면서 이제는 검찰이나 재판부 이쪽도 이제는 민주적 통제 장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때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작용할지 그것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26일. 선거법이랑 공수처법 26일. 지금은 수사권 남용보다는 검찰권 남용. 그러니까 수사권의 포괄적인 의미는 검찰이 갖고 있는 자기네들의 권한을 남용한 거예요. 그래서 사전 구속영장이라는 것을 친 거고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을 해요. 공수처가 통과된 마당에 그날 오전에 만약 공수처가 통과된 마당에 지금 조국 장관을 자기네들이 법원이 굳이 부담을 안으면서 공수처가 통과된 마당에 법원이 굳이 부담을 안으면서 검찰에 누가 봐도 무리한 기소를 받아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 말은 좀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굳이 공수처가 오전에 통과, 그러니까 공수처가 통과된 마당에 이제 어차피 검찰이나 판사나 민주적 통제 장치를 받아야 되는데 조국이라는 검찰이 무리한 기소로 영장 신청한 것을 괜히 불똥 튈까봐 법원이 괜히 이거를 영장을 쳐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면. 그치, 마음 놓을 수는 없죠. 마음 놓을 수는 없죠. 그쵸? 어차피 쟤네들은 한편이니까. 그쵸? 그래서 긴장은 하겠지만 긍정적인 그리고 사건이 이게 여러분들 직권남용이라는 제가요. 검찰이 기소한 뭐 직권남용 이런 것들이요. 다툼이 되게 힘든 거예요. 올라가면요. 아니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을 무마시킨 게 아니라 종료된 사건에 대해서 이게 여러분들 가장 직권남용으로 처리하기가 가장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박형철의 증언만 믿는 검찰, 그리고 변호인단의 얘기를 듣지 않는 현재 상황. 그렇게 보시면 26일날 만약에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통과가 된다 그러면 좀 검찰과 재판부도 어떤 변화가 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분명하게. 필리버스터는 25일. 요번 임시회 국회 기간이 25일까지예요. 그래서 25일 딱 자정이 지나면 그 다음날 선거법과 공수처법은 자동으로 표결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정은 지금 자동으로 상정됐다고. 자동으로 지금 상정은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 다 자동 상정이잖아. 패스트트랙은 자동 상정이 됐고 오늘 필리버스터를 하면 25일까지 자유한국당이 외구 긴 얘기, 외구 방해, 외구 연말 막말 토론 25일까지 하고 26일이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둘다 처리할 수가 있어요. 아니면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선거법만 필리버스터를 했다 그러면 26일 날 선거법을 처리하고 또 이틀 주고 28일이나 9일 날 공수처법을 통과시킬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이 있죠. 나는 26일 날다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내가 국회 상황을 모르겠어요. 내가
원래 자동 상정을 해갖고 선거법 상정 땅땅땅 하고 공수처법 상정하고 땅땅땅 했으면 되는데 지금 선거법 땅땅땅 하고 필리버스터를 한다 그러면 26일날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다시 3일 그 예고 기간을 주고 29일날 공수처법은 통과시킬 수 있고 26일날 아니면 29일 둘 중에 하나는 확실히 통과시켜진다 그렇게 보면 돼요. 26일 둘 다 통과됐는지 아니면 29일 날 통과됐는지 둘 다 보면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번 임시법안 임시회 회기는 25일까지다. 하나씩 통과되는 겁니다. 좀 아는 척 좀 하지 말고. 하나씩 통과시킬 수도 있고 두 개 동시에 자동상렬해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선거법만 지금 필리버스터를 얘네가 걸었기 때문에 선거법에 해당하는 것만 지금 하는 거고 공수처에도 필리버스터를 걸 수 있기 때문에 29일로 잡는 거예요. 어? 얘네가 공수처에다가 필리버스터를 안 걸면 26일 날 둘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하나씩만 되는 게 어딨어. 아유 진짜 자동상정이 돼갖고 선거법을 먼저 땅땅하고 두드려갖고 얘네가 필리버스터를 걸었기 때문에 지금 선거법 때문에 기다리는 거고 얘네가 공수처법 할 때 얘네가 자유한국당에서 필리버스터를 안 걸면 둘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 26일날 근데 공수처법안 선거법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공수처법안에 대해서 선거 투표를 하려고 할 때 필리버스터를 걸면 그게 연장이 될 수도 있고 26일날도 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아유 진짜 아니 지금은 선거법을 상정을 했더니 얘네가 필리버스터를 걸었잖아. 근데 26일날 선거법에 대해서 투표를 하고 이번에는 공수처를 공수처법에 대해 상정하겠습니다. 얘네가 필리버스터 안 걸면 그날도 통과시킬 수 있다고. 근데 얘네가 필리버스터를 거니까 이틀 후에 필리버스터 끝나고 하는 거라고. 오케이? 아니 아는 척을 하잖아. 무조건 하나씩만 한다 그러길래 무조건 하나씩만 하는 게 어딨어. 쟤네가 필리버스터를 거니까 한 건씩 처리하는 거라고. 쟤네가 공수처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으면 공수처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으면 그날 선거법이랑 같이 처리할 수 있는 거라고요. 네. 아유 답답해. 이따가 우리 전문가 오시면 물어봅시다. 어우 혈압. 어우 당. 당 떨어졌어.